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태양광 발전의 득과 실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맞춰서 지자체마다 관련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고흥군 역시 풍부한 일조량 등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도덕면 방조제의 일원. 이곳은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발전 용량만 80메가와트로 단일 발전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한 연간 한 2만 8,4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한 10만 2,400메가와트 아워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보다 10% 정도 발전 효율이 높아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란 이점 못지않게 시설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고흥에선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기여도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태양광 발전 신청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율에너지의 이점과 다양한 지원 혜택에 따라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흥군의 에너지 자립률은 30%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개통망 확보가 원활히 추진된다면 에너지 자립률이 11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현재 고흥군에 접수된 태양광 허가 건수만 800여 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곳간이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고흥군이 태양광 발전의 적지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에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